네, 안녕하십니까. 어머니 한동안 원장입니다. 지금 기운이가 자반이 아직도 좀 있군요.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약 처방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담 글 확인하시면 전화를 한번 주셔서 상의하시도록 하고요.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복용하고 있는 처방은 이제 초기에 자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처방인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먹는 거죠. 보통 이제 세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네 번째까지 복용하고 있고 뭐 조만간에 다 정리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. 지금 이렇게 그 자반증 약을 치료하는 거는 증상이 사라져서 2주 이상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6살 애들은 증상이 심해져도 완전하게 치료가 완벽하게 안 완치가 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. 식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셨다고요? 식적이 있다. 애들은 뭐 충분히 그렇습니다. 일단 소화 잘 되고 식욕이 좋고 소화 잘 되고 대변 괜찮으면 식적은 없는 겁니다. 다만 식적이 있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입맛이 없거나 변비가 심하거나 그런 경우는 식적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일단 뭐 식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없는데 밥 잘 먹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키 큰데도 지금 면역 안정을 이렇게 기하는 처방들이 실제로 이제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점검하지 말고 그 실제로 뭐 점검할지는 귤이 들어 아연이 들어있긴 한데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아연제를 하나 더 굴을 많이 먹지 못하면 아연제를 제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캡슐이 60캡슐 들어있는 이제 제품인데 애들은 하루에 한 캡슐만 복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점검을 하고 아연 보충제를 같이 복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. 아연제제를 보내는 것도 지금 처방을 해서 그 처방을 보낼 때 같이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일단 그 확인하신 대로 전화 한번 주셔서 어머니랑 다시 한번 통화를 하고 처방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